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중앙대학교가 올해 입시부터 학과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대는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통해서 학생 중심의 학사구조 구축과 또 지속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6학년도 입시부터 기존의 그 학과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변화에 맞춰서 우리 수험생들도 대학들의 입시 정책 변화를 좀 눈여겨보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빠른 대입 정보와 대비법,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경원입니다. 이제 어제 오늘 보니까 날씨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이제 따스한 기운이 스며든 걸 보니까 봄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월 잘 마무리하시고 3월 신학기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수시 방향을 잡아주실 두 분의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먼저 진학계의 디바시죠. 한성여자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아시죠? 자신이 만든 조각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더니만 결국 아프로디테 여신이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면은 그 열망이 꿈을 이루게 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여러분도 올 한 해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합격의 길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입시계 황금 나침반이십니다. 비상교육 입시평가 연구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상교육 입시평가 연구실장 이치우입니다. 그 워렌 버핏의 일화 중에서요. 버릴 줄 아는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되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전형 유형에 또는 어떤 전형 자료에 지금 이제 고3이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3월 2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북한 이탈주민 가정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북한 이탈주민 가정 진학 상담 및 특강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설명회가 있는데요. 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TBS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경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 주실까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2월 28일에는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그 청소년들과 예비 수험생과 또 학부모님들을 위한 TBS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가 열립니다. 장소는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에 있는 워크숍홀이고요.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12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대입 전형 안내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리고 면접 특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강의는 숭이여고의 김진훈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참여 신청은 TBS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하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만나봐야 되는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입니다. 세무사나 관세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지망대학의 합격선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세무사나 관세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과는 어딜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세무사 관세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그렇군요. 세무사나 관세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꿈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방학에 세무사 관세사라는 직업이 계산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저와 잘 맞는 것 같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 아 그쪽으로 관심이 생겼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주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아, 우리 학생 네. 김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고3이 되죠? 네. 아,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세무사가 관세사가 되는데 어떤 학과가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해야 대학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하고 또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를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 화면 보시죠. 자, 우리 학생의 2학년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5등급, 수학 3.1등급, 영어 3.5등급, 사회 3.7등급, 그래서 국영수사 평균이 3.5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국어 B는 백분위가 80.14의 3등급이고 수학 A는 96점의 1등급, 영어는 89.73의 2등급이고요. 한국사는 61.42의 4등급, 사회문화는 89.54의 2등급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수영사 백분위가 341.35점이고요. 평균 2.3등급입니다. 이어서 6월과 11월을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수학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 영어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6월에는 생활과 윤리가 4등급이었는데 11월에는 한국사를 치렀습니다. 한국사가 4등급이고요. 사회문화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다소 하락했습니다. 네, 예. 비교과 볼까요? 예예. 예. 우선 교내 활동을 보시면요. 1학년에는 학급 봉사부원이기도 했고 총무부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교내 합창대회에서 학급 반주자로 활약했습니다. 2학년 때는 학급 휴대폰을 아마 수거하는 도우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은요. 1학년 때도 보드게임반을 했고요. 2학년 때는 보드게임반 부장을 역임했고요. 자율동아리로서 방송기획부에서 활동했습니다. 봉사활동은 1학년 때 8시간, 2학년 때 8시간이었고요. 방과 후 학교는 1학년 때 90시간을 수강했습니다. 그 외에는 진로 독서 논술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소논문을 작성한 경력이 있습니다. 예,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요. 2013년도 1학년 때에는 1학기 독서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2학년 때에는 토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은요. 1지망은 경희대 회계세무학과를 정시 전형으로, 2지망은 동국대 경영학부를 정시 전형으로, 3지망은 건국대 상경대학을 정시 전형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계산하고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진로와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회계, 세무, 무역, 그리고 수학 교과 성적도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보다 네. 좋아요. 아주 딱 맞는 학생인 것 같은데 우선 김영준 선생님께서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교과를 분석해 봤더니요. 국수영사 평균이 3.5등급이기 때문에 사실 우수한 성적이지만 교과 전형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예, 그런데 수학이나 영어 성적이 이게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전부 다. 그거는 굉장히 좋고요. 다만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 사회 과목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6등급도 있고요. 1학년 때 또 2학년 때 생활과 윤리는 5등급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3학년 때 계속 노력을 해서 이 내신 성적을 조금 더 향상시키도록 하시고요. 특히 사회 과목은 성적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분석해 봤을 때는 11월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백분위가 341.35점이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중위권 대학 정도를 갈 수, 중하위권 대학 정도를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학생의 강점을 우선 살펴보면요. 네. 예,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모두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고요. 아, 또 보완할 점이라면은 회계나 세무 또는 국제통상학과에 진학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어나 영어 과목 성적이 좋아야 될 뿐더러 수학 성적이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 성적의 내신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또 모의고사 성적 관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적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예,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순위는 정시 전형이고요. 2순위는 논술 전형이고 3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정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이 학생부 전형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내신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또 영어하고 수학 과목의 성적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부족한 스펙을 가지고 3학년 때 별도의 활동을 하느니 수능 성적을 향상시켜서 정시 전형에 집중해봐라 라는 의미로 1순위의 정시 전형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수능 성적이 좋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일반적으로 2순위를 제가 논술 전형으로 이제 추천을 한 이유는 특히 또 우리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 관련된 문제가 논술에서 항상 출제가 되는데 학생이 지속적으로 수학 성적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특히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번 연습을 해본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두 번째로 논술 전형을 한번 추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아주 안 맞는 학생은 아니에요. 조금 다소 비교과 활동이 부족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내신 성적이 향상되고 있으니까 그 추세를 좀 이어나가시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한 동아리, 보드게임부라는 한 동아리 활동을 했고 또 부장도 역임했기 때문에 리더십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연관 학과에 관련된 독서 활동을 조금 더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또 사회나 수학 교과의 내신 성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신다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3순 이 정도로는 추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과 대비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경희대와 동국대 그리고 건국대인데요. 이 대학들의 선발 방식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우선 경희대 정시 전형입니다. 경희대는 회계세무학과를 25명을 선발합니다. 가군이고요.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11월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 성적은 552점 정도 되는데요. 학생의 표준 점수입니다. 학생의 성적은 508점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어 B가 20%, 그다음에 수학 A가 35%, 영어가 30%, 사회탐구가 15%이고요. 그래서 이 성적만으로 봤을 때는 상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두 번째 동국대 정시 전형입니다. 동국대는 경영학부를 경영학부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동국대의 특징이 경영학부에 경영학 전공, 회계학 전공, 경영 정보 공학 전공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생은 이제 지원할 때는 회계학을 원한다라고 저희한테 상담을 했지만 선발할 때는 회계학만 따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경영학부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유념하시고요. 가군에서 50명, 나군에서는 49명을 선발합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 수능 100%로 전부 선발하고 있고요. 예상 성적은 11월 학평 기준으로 540에서 한 538점 정도 학생 성적보다는 조금 많이 점수가 상향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은요. 건국대 정시 전형입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학생이 무역학과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도 무역학과로 별도로 선발하진 않고요. 경상학부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경대학으로 선발을 하고 상경대학에는 경상학부가 있고 응용통계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고 무역학이 별도로 있지 않고 이제 요새는 국제무역학이라고 하죠. 국제무역학 전공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같이 2학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따로 이제 별도로 나누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선발할 때는 상경대학으로 선발하고요. 가군하고 낙원에서 뽑습니다. 가군은 50명, 낙원은 80명이고요. 학생부 10%와 수능 9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 542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건 11월 학력평가 기준으로 그냥 보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학생 성적이 508점이니까 상향하는 지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수능 반영 비율이 국어 B가 30%, 그다음에 수학 A가 25%, 영어 35%, 영어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탐구가 10%이고요. 학생부 반영 비율은 반영 방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각 교과에서 상위 세 과목씩을 반영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상향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을 알아봤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희망대학과 조금 점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질문했던 것이 지망대학의 합격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전형별로 좀 알아볼게요. 그리고 또 세무사나 관세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과는 어딘지 질문을 했거든요. 네네. 답변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지망대학의 합격선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한번 전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과 전형이 따로 없습니다만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이 교과 70%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냥 교과 전형의 범주에 넣어봤습니다. 뭐 1등급 초반에서 뭐 1등급 후반 정도 평균 합격자가 그렇게 성적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종합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적으로 1.5에서 2.5 2.5등급. 이건 네.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합격자의 성적이 이제 분석이 되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략 3.5등급까지가 대체적으로 합격을 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정시 전형이라고 하면은 뭐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그냥 단순히 합산해서 4로 나눈 그런 100분위를 봤을 때 한 94점 정도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건국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전형이 1등급 초반에서 중반까지 정도이고요. 종합 전형도 평균적으로 한 3.0 0등급까지 이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고 논술 같은 경우에도 한 4등급 이내에 들어야 합격이 가능하다. 정시 같은 경우에도 92에서 93점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이 원하는 경희대나 건국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은 1등급 초반에서 중반 정도, 그다음에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교과 활동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2등급 중반 정도가 평균치가 되겠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한 3등급 정도가 평균치가 되겠고 정시 100분위도 한 91에서 94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이제 세무사 또는 관세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과가 어디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세무사가 되는 과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과나 세무회계학과 또는 경영회계학과 뭐 세무학과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뭉뚱그려서 무슨 경영대학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게 되겠고요.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국제통상학과, 경제통상학부, 국제무역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무역이라는 말이나 통상이라는 말이 붙는 과들이 대체적으로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이제 요새 각광받는 직업이 관세사이기 때문에 관세사가 되는 방법을 이제 알아봐 는데요. 그런 과를 전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관세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별도의 시험을 치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관세사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예 관세사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건 1년에 한 75명 정도 선발합니다. 네. 그래서 관세사 시험 치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7급이나 9급 국가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근데 국가공무원 시험 중에서 관세직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합격하시면 하셔서 일단은 관세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 다가 아까 말씀드린 관세사 시험 중에서 75명 중에 25명은 관세직 공무원 출신을 선발합니다. 네. 1차 시험이 이제 없거든요.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시험을 보시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예. 네,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질문 두 가지 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 외에도 또 어떤 대학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대학을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정시 전형하고 논술 전형으로 나누어서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우선 정시 전형입니다. 세종대 첫 번째는 세종대 경제통상학과입니다. 19명 모집하고 있고요. 나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명지대 국제통상학과인데요. 2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나군이고요. 그다음에 인하대
또 국제통상학과는 25명인데 나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나군이긴 하지만 이제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은 전부 다 수능 100%입니다. 네. 이제 화면 보시면은 국어를 많이 반영하는 명지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대부분 그 국제통상학과 같은 경우는 영어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군에는 숭실대 회계학과가 있습니다. 32명을 선발하고요. 숭실대 회계학과 는 국어가 15%인 대신에 수학이 35%가 되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숭실대 회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95의 학생부 교과 5%를 반영하는데 숭실대가 5%이지만 조금 이 실질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숭실대 같은 경우는 국수영사 전 과목을 반영하는 데다가 가중치까지 적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수능 반영 비율이랑 똑같이 국어 과목의 15%, 수학의 35%, 영어의 35%, 사회의 15%라는 그런 가중치까지 적용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화면 보시죠. 인하대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인하대 논술 우수자 전형은요. 국제통상학부 같은 경우에 21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논술이 70%고 학생부가 30%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 영탐 총 합이 5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논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두 문항이고 통계가 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그 논술의 실질 반영 비율이 반영 점수가 이제 700점에서 250점까지 폭이 굉장히 넓죠. 그렇게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논술의 영향력이 큰 대학입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반영 방법은 국수영사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은 2대 4대 4입니다. 그래서 실질 반영 비율이 이제 반영 비율을 봤을 때는 거의 300점에서부터 100점 사이에 한 20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렇게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그 정도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지원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논술 전형까지 추천 대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우리 학생? 도와주세요. 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나요? 네. 네. 우리 학생 보니까 꿈을 이렇게 잘 잡아놨으니까요. 오늘 보완할 점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보완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세무사나 관세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전형, 2순위 논술 전형, 3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국어와 영어 외에 수학 과목 성적 향상과 부진한 사회 과목 성적도 향상해야 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정시전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정시전형,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시전형, 숭실대 회계학과 정시전형, 인하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